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거는 저희 많은 분들 중에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조차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 영상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때랑 지금 2021년 융자에서도 융자 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죠. 네, 그래서 융자 진행 과정이랑 네. 그다음 이런 서류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엄청 차이가 많고요. 그 네. 서프라임 이후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서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08년 서프라임이랑 그때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서프라임 때는 부동산 먼저. 그렇죠. 그다음 융자. 그렇죠. 즉 부동산 집을 먼저 찾으시고 융자는 거의 다 묻지마 융자였어요. 묻지마 융자. 네, 닌자 론이라고 네. 정말 안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네, 그래서 네. 누구나 융자 승인이 간편하고 거의 다 된다는 조건 하에 집을 먼저 보시고 융자를 이제 나중에 집이 계약된 후에 찾으셨다면은 지금은 그 이후에 서프라임 이후에는 이제 반대죠. 반대죠. 예, 융자 먼저 그 다음에 융자를 이제 재정을 승인을 받고 재정 상태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랑 집을 쇼핑을 하는데 네. 먼저 요즘은 저희가 그 바뀐 이후에 융자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재정 상태를 한번 다 점검을 해가지고 소득 증빙 서류라든지 그 다음 뭐 다운페이 뭐 클로징 커스트에 관련된 증빙 서류라든지 뭐 크레딧 리포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미리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1차 승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저희가 승인 편지, 프리 어프로브 혹은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 PQ 레터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 PQ 레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저희 부동산 전문인과 함께 집 매물을 이제 쇼핑을 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셔서 네. 주택 융자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면 네. 아직까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이 토대로 서류를 준비를 잘 하시고 진행을 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어디 융자 회사를 가시든 좀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언급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페니메, 프레디메 네. 국채기관에서 네. 이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융자 회사나 동일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고 먼저 이렇게 융자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그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신 후에 저희랑 이제 매물을 찾으신 후에 마음에 드신 집을 이제 계약을 하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약서가 체결이 되면은 그 체결된 계약서를 넘겨드리잖아요. 융자인께.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 하시는지 어느 시점서부터 클로징까지 네.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저조차도 도대체 이 친구 뭐 하나 정말 궁금합니다. 놀고 먹는 줄 아셨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안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궁금했던 그 융자 과정을 뒤에서 그 일하시는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계약서를 받고 난 후는요. 네. 융자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해야겠죠. 이제 그 융자 신청 서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네, 해요. 론 어플리케이션. 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식은 론 오피서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인컴 서류를 다 인포메이션을 받잖아요. 네. 프리콜 때. 받은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미리 작성을 한 후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질문만 질문에 대한 양식만 이제 저희가 손님한테 물어봐서 네. 융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 융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에요. 네. 모든 계약서에 빌더라든지 셀러라든지 변호사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시된 변호사에 연락을 해서 preliminary closing disclosure라는 것을 받아요. 네. 그 preliminary closing disclosure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변호사 비용, 타이틀 관련된 비용,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지난번 네. 영상에서 언급했던 네네. 네, 클로징 커스트. 그렇죠. 네, 클로징 커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들. 그렇죠. 이제 그 외에 네. 뭐 타일을 바인더라든지 또 12 months 타일을 설치를 통해 타일을 체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변호사가 저희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비용. 비용 네. 관련, 타이틀 관련된
이제 서류를 저희가 이제 넘겨받으면 이제 그때부터가 프로세싱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프로세싱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니셜 디스클로저라고 하죠. 보통은 뭐냐면 융자 심사 전에 나가는 주택 융자 관련 디스클로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발행하기 전에 프로세서와 저희와 함께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이에요. 네. 언더라이팅인데 언더라이트가 융자 심사라고 하는 거죠. 심사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융자 네. 심사가 들어가는데 심사가 들어가는 동시에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가 더 있죠. 네. 감정인 거예요. 감정, 주택 네, 감정서가 네. 필요하시니까.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세요. 왜 주택 감정을 미리미리 오달을 못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계약서를 받으며 저희가 감정으로 오달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니셜 디스클로저를 사인을 받아야지만이 그때 이제 감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감정 컨텐전시, 어프레이저 컨텐전시라고 하죠. 네. 보통 며칠 정도 받나요? 보통은 저희가 한 3주, 한 20, 3주 정도? 21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21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 새집 같은 경우는 네. 7일이나 아니면 뭐 14일 정도밖에 네. 안 주는 곳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잘 맞추시려면 그 이전에 서류가 좀 더 준비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에 들어갔잖아요. 언더라이팅에 들어가면 융자 심사 기간은 대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기지 컴퍼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곳은 뭐 7일 걸리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뭐 2주가 걸리는 곳도 있는데 저희 페어웨이 에셋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융자 네. 심사가 끝나고요. 네. 융자 심사가 끝나는 동시에 언더라이터가 조건부 승인을 해줘요. 네. 조건부 승인에서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조건부 승인에 혹시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우리 한현 부동산님은 알고 계시나요? 조건부 승인이라면은 뭐 미스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어카운트 상에서 그렇죠. 수입 외 네. 그다음 뭐 이런 디파짓 네. 예, 그런 거라든지 질문 관련돼 가지고 부족한 서류 혹은 뭐 질문 관련돼 가지고 언더라이러가 요거를 다 클리어 되는 상태에서 승인을 하겠다. 그렇죠. 최종 예. 승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쵸? 그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 컨디션, 그러니까 컨디셔널 어프루블이라고 하는 건데 그 컨디션에는 인컴을 다시 리베리파이를 해야 되고요. 에셋을 다시 리베리파이를 해야 되고 당연히 감정도 이제 리포트를 받아야 하고 타이틀 관련된 서류도 다시 한번 리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네. 이제 최종 승인을 들어가는 건데 이런 모든 컨디션에 대한 준비 과정은 론 오피서들과 같이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손님과. 왜냐하면 이런 많은 양의 서류를 손님 혼자 준비하시려면 솔직히 좀 벅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벅찬데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100% 손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한국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론 오피서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해요. 맞아요. 네. 손님께서 이제 미국 랜더랑 같이 이 융자를 진행하시면은 손님이 영어에서 이제 좀 언어 장벽이 있으시거나 영어가 조금 편하시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아요. 네. 이런 뭐 편지 하나 내용도 조금만 틀려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포맷에 어떤 서류를 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네. 미국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네. 융자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는 거죠. 수월하겠네요, 진행이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컨디션을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 승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충족을 한다 하면 그렇죠. 이제 모든 최종 서류를 승인 다 모아서 네. 이제 최종 승인을 들어가는데 최종 승인 심사가 들어가고 나서 또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최종 승인이 나오는 거죠. 클리어 투 클로즈라고 하죠. 굉장히 저희가. 좋은 단어. 예, CTC. 네, 예, 맞습니다. 예. 클리어 투 클로즈라고 하는데 이 최종 승인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그 융자 회사에서 일하시는 론 오피서들이나 네. 아니면 혹은 에이전트 분들이나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클리어 투 클로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예. CTC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연락을 받는 단계가 어떠세요? 이제 만약에... 융자 최종 승인이니까 아 이제 클로징을 마무리만 단계를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뭐 안심이 되고 좋죠.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최종 승인이 나오면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커맨먼 레러를 또 발행을 해요. 네. 이 융자를 무조건 우리가 개런티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언더라이터가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류를 또 발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관문인 거죠. 마지막 관문은 CTC가 나온 후에 클로징 서류 준비를 또 저희가 해요. 네. 클로징 닭이라고 하는데 모든 비용과 모든 그 주택 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싹 정리를 해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 후에 정정해야 될 부분은 정정을 하고 최종 파이널 패키지가 나가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요즘에는 와이어 프라우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 손님도 한 분이 이제 뭐 사기를 당할 뻔 했지만 다행히 막았지만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혹시 와이어 인포메이션을 손님한테 직접 보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못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클로징 때 손님이 네. 변호사 사무실에 송금을 해야 되는 금액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직접 못 받는다는 말씀인데 절대 안 합니다. 네,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은 뭐 해킹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예, 이런 와이어 프라우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송금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이메일을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송금을 잘못된 어카운트 혹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어카운트로 송금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네. 있는 일이고요. 이게 다른 곳에 와이어가 한번 되면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거의 못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클로징 가시기 전에 송금을 하실 때에는 꼭 론오피서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한 후에 론오피서 분한테 받으신 와이어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송금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송금에 또 클로징 가시잖아요. 뭐 이제 클로징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쵸.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 40분 뭐 사인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이제 키를 또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축하를 받으실 네. 최종 클로징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과정이 짧게는 한 2주에서 한 달, 30일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예, 여기서 제가 이렇게 BDS 시청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중간에 저희가 감정 오더, 어프레이저 오더를 하시잖아요. 네. 예, 집, 주택 가치 평가를 받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 오더라는 거는 이미 지어진 집이라면은 감정 오더가 가능하고 네. 만약에 저희가 손님 중에서 새 집, 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새 집 땅에다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 완공 시기까지 보통 싱글하우스는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는데 그 정도 걸리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감정이 나갈 수는 없고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평가할 네, 게 없죠. 네, 뭐 프레임만 이렇게 집 프레임만 올라간 상태에서도 평가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네. 그 새 집 계약서에는 어프레이저 컨텐츠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있는 곳도 뭐 지어진 집을 팔면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맨 땅에 지어야 되는 집들은 어프레이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거는 프레임이 올라갔을 때 네. 일단 감정 평가를 한번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집이 완공이 된 후에 네. 인테리어, 엑스테리어가 완전히 피니시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두 번째 감정 오더를 통한 그런 감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새 집은 감정을 두 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새 집을 계약을 하실 경우랑 또 리세일 하우스를 계약을 하실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과정은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회사나 예, 심사 기준이 다 똑같고 가이드라인이 똑같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융자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